난 축구가 제일 재밌었을 때는 365일 중에 30일도 안 돼. 근데 그 30일이 365일을 이겨. 노력 없이,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는 거는 저는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봐요.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. 그 어느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되는 게 꿈인데 목숨 걸고 안 하겠습니까? 그렇죠. 다 목숨 걸고 하겠죠. 노력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도 보지만 그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. 뭐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. 어떻게 득점왕을 하겠습니까? 아, 그만한 그만큼 뭐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남들보다 더 수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는 거지. 노력 없이,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는 거는 저는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봐요. 그러니까 힘들어서 하기 싫어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목표가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축구는 재밌어, 좋아, 즐거워. 목표가 있으니까. 국가대표가 나는 되고 싶었어. 그러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. 그러려면 남들보다 뭔가를 더 잘해야 되는 거고, 잘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.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. 그 전에 좀 타던 게 있어가지고 될 줄 알았어? 이 정도만 하면 됐지. 아니, 이 정도라는 게 없어. 누나도 진짜 이 자리까지 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정도까지만 너가 하잖아? 넌 그냥 그 자리야. 운동은 진짜 힘들어. 야, 진짜 얼마나 힘드냐. 근데 그거를 해야 믿게 되고 그 스케이팅에 너의 업적이 되는 거야. 밥맛 좋게 운동해서는 안 돼. 그동안에 입상한 실력이 있는데 왜 그거를 전진하지 않고 왜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너가 이걸 왜 더 떨어지게 나락으로 만드는 거야? 너는 지금 마음가짐이 아직 강하지 않아. 진짜 스케이트 선수는 멘탈 싸움이다. 너가 너를 진짜 잡아야 돼. 너는 너야. 그 한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왜 나태해졌냐고. 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한순간의 즐거움에 빠져서 넌 약간 나태해진 거야. 나태 지옥에 빠지지 말고. 알지? 넌 할 수 있어. 넌 충분히 할 수 있는 애야. 잡어. 너에 대한 주문을 세우고 들어가. 넌 충분히 될 수 있어. 그만둘 거야? 그럼 빨리 그만둬야 돼. 축구가 재미없을 때? 난 축구가 제일 재밌었을 때는 365일 중에 30일도 안 돼. 근데 그 30일이 365일을 이겨. 훈련한 게 되네. 왜 갑자기 내 발에 왜 감각이 생겼지? 그 느낄 때를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너네들은 열심히 해라, 그리고 집중해서 해라 라고 말하는 거. 나한테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. 100% 뛰면서도 저 선수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상대 팀의 누구는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결국 그 선수들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좀 더 나은 선수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던 거지.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을 즐긴다? 몰라. 성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즐길 수는 없었던 것 같아. 시합을 하면은 상대가 하길 바라세요? 못하길 바라세요? 못하길 바라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그전에는 막 떨겨라 떨겨라 막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.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제가 그냥 왜 나만 아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. 그냥 내가 1등 하고 싶으니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지 제가 그냥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무시항상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.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.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시합이 끝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태어나서 처음으로. 이 가슴에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. 아, 내가 되게 스스로가 좋은 승부를 했구나. 은퇴할 때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. 앞으로 평생 정말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그때 예전에 제가 조금 더 몸 관리를 잘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술을 조금 덜 먹고 했다면 13,000점이 아니라 2만 점도 했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가 너무 밀려와요. 그만두니까.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. 그래서 TV에 농구 중계를 제가 본다거나 이러면 이게 즐겁게 못 봐요. 은퇴를 한 지 벌써 이제 4년이 다 돼가는데. 시간은요. 시간의 귀중함을 알 때는 벌써 다 지나가 버린 다음이에요. 근데 누구한테나 공평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할 순 없어요. 시간은 나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야. 너한테도 주어지고 너한테도 주어지고 시간은 확 가버려요. 가기 전에 주어진 이 청춘을 잘 붙들어야 돼요.